우와, 이게 다 뭐야? 각 교실에 나누어 줄 도화지야. 몇 장이야? 엄청 많아 보이는데. 40장씩 열묶음이니까 400장이야. 선생님께서 도화지 400장을 네 학급에 똑같이 나누어 주라고 하셨어. 그럼 한 학급이 도화지를 몇 장씩 가질 수 있는 거야? 400 나누기 4는 100이니까 한 학급당 100장씩 가지면 될 것 같아. 400 나누기 4? 그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나눗셈 계산이라면 나한테 맡겨. 내가 설명해 줄게. 400 나누기 4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해. 400에서 100의 자리부터 순서대로 계산하면 되거든. 아하, 40 나누기 4의 나눗셈 뒤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계산하는 것과 같네. 응, 맞아. 그럼 이 도화지를 각 학급에 100장씩 나누어 주자. 잠깐만, 선생님께서 연필도 나누어 주라고 하셨는데. 아, 여기 연필이 있어. 응, 고마워. 연필은 모두 520자루야. 이걸 네 학급에 똑같이 나누어 주라고 하셨어. 520자루를 네 학급에 똑같이 나누어 주려면 520 나누기 4를 계산해야겠네. 맞아. 100의 자리부터 순서대로 계산하면 돼. 코리아, 계산해 볼래? 응. 5 나누기 4의 몫은 1. 4 곱하기 1은 4. 5 빼기 4는 1. 2는 그대로 내려쓰고, 12 나누기 4의 몫은 3. 4 곱하기 3은 12. 12 빼기 12는 0. 0은 그대로 내렸으면 몫은 130. 나머지는 0이야. 정말 잘했어. 이제 도화지는 100장씩, 연필은 130자루씩 네 학급에 나눠주자. 이게 뭘까? 풍선이야. 색깔이 알록달록 정말 예뻐. 282개의 풍선을 한 명에게 6개씩 나누어 주면 몇 명이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 282 나누기 6을 계산해 보자. 100의 자리 숫자가 나누는 수보다 작으면 몫은 두 자리 수가 돼. 28 나누기 6의 몫은 4. 6 곱하기 4는 24. 28 빼기 24는 4. 2는 그대로 내려쓰고, 42 나누기 6의 몫은 7. 6 곱하기 7은 42. 42 빼기 42는 0. 따라서 몫은 47이고 나머지는 0이야. 그러면 풍선 282개를 한 명에게 6개씩 나누어 주면 47명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거네. 내일 선생님께서 나누어 주시겠지. 빨리 풍선 불어서 놀고 싶다.